그랬어. 아니 왜 잡으냐고. 아 너 기사로 왔냐고. 레디 비. 아 내 준다고. 준다고. 맨날 싸워. 아 햄비타 이거 한다. 네. 야 너 몰랐을 거야. 아 순간만이네. 아 너무 좋아. 아 몰랐어. 10시야. 응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일정 어떻게 되시죠? 일정 네가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. 뭐 할까요? 서울 캠핑? 서울 캠핑 좋은데? 사무실 캠핑이로.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구나 너네. 아니 우리 지금 꼬라지가 진짜 거지야 거지. 사무실에 갈 수가 없어. 왜? 한 번에 운전해서 못 가. 진짜 너무 힘들어. 아 그러네. 그럼 중간에 뭐 있는지 한번 볼까? 아씨발. 아 어제 나 거짓말 진짜 오버하는 거 1도 없고 밖에서 방귀는 소리 들었어. 무슨 말 진짜로 하지? 진짜로 자는 동안 진짜 맹세. 오버하는 거 1도 없고 진짜. 꿈꾼 거겠지. 어? 꿈꿨네. 아니 진짜 나 새벽에 깨 있었잖아. 아니라고. 그 나 정재열인 줄 알고 커튼 쳐서 봤는데 박현수가 누워 있다고. 아 진짜. 이거 식용유 없이 그냥 하라고? 아! 뭐야? 브라야. 왜? 어. 와 뭐야? 와 분위기 좋다. 와 맛있는 냄새 나. 최고다 아침에 이거 편하고 딱 먹는 거. 양만인데? 어. 아 맛있다. 근데 여기다 알 많이 넣었어. 근데 방귀뿐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? 좀 쪘어 얘가. 확실해.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. 아니야 너야. 왜냐면 너 코근 소리도 내가 계속 듣고 그냥 서라우드로 내 바로 위에 있으니까. 소리가 어떤 느낌이었는데? 그냥 그때 그 익숙한 그 소리야. 오! 어? 그건 아니야. 나도 솔직히 그 소리 깼거든? 아 너가? 놀래서? 이런 너가. 사람 없나? 내가 화내려고? 그런 소리는 아니야 솔직히. 무슨 소리였어? 약간 새어나가는 소리? 약간 삐익 이런 느낌? 아 제대로 먹었다 아침. 진짜 배불러. 배맛있다 근데. 갑니다. 네. 안녕 양떼목장. 양도 못 먹어네. 애기니까 확실히 그래도 안전함이 있다. 저 어제는 아예 안 보였으니까. 안 보였잖아 어제. 야. 와 근데 진짜 오른쪽 봐. 진짜 위험하다. 여기 동네가 산이 많아가지고 경치가 예쁘네. 와 제일 족각했다. 산 넘어 산에서 산 넘어 산. 산 넘어 산. 근데 얘 좀 좋아했다 실제로. 인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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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정. 내가 뭘 좋아해. 근데 이게 편집된 걸 수도 있어. 좀 더 했거든 이거 말고도. 뭘 했는데 내가 뭘 편집했다고. 근데 제이 질투 안 하잖아 사실. 내가 배 봤던 애기. 이거야 이게. 아! 잠깐만 기다려봐. 여기 다야. 들어봐. 이 정도야. 이 정도 이 정도. 아 나도 손 깍지 당할게 그냥 그러면. 아니 산다고 산 컨텐츠는 괜찮은 거잖아. 그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. 손깍지는 게 컨텐츠는 할 수 있잖아. 얘가 진심으로 좋아. 지랄하지 마. 네가 어떻게 알아? 내 진심을 X야. 인정? 박현서 인정? 내가 뭘 좋아했는데. 아니 뿌리 실룩하는데. 실룩하는데. 나 좀 역겹더라 진짜. 아... 아니 봐봐. 봐봐 내가 이 꼬리 실룩했는지 내 표정 잘 봐.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? 어? 참고 있는 거 같은데 약간? 어? 좋아하는 게 아니라. 좋겠다! 파혼! 좋은 게 아니라. 저희가 먹고 싶어 하는 카페에 왔어요. 너 근데 비주얼이 연간에서 온 것 같은데 거의. 야 연간에서.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할 말이 없어. 혹시 연병 킬러야? 둘 다?
또 앉았어? 잘 마실게. 얘들아 거의 다 왔어. 2시간 반 수고했습니다. 아니 이거 아니야? 내가 숨었어. 느껴본 적이 없는 여유? 와 감정?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? 자기 웃는 거 알아주는 말이 필요해. 현상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? 어제 영화 같이 본 거. 재밌었어. 오랜만이었어. 우리 처음 시트콤 할 때 맞네 같이 영화 봤네. 영화 같이 봤잖아. 근데 그 이후 처음이었어. 그때 같이 봤잖아. 나는 낙지. 낚시 재밌었어. 아 낚시 재밌었어. 진짜 한지 까먹었어. 아. 맞다 낚시 까먹었어.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간 지나면 제일 기억이 남을 게 난 어제 영화 본 거. 그렇지. 맞아 맞아. 너 잤잖아. 아, 난 그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. 아. 우리 넷이 사실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없어가지고. 아, 없었어. 맞아. 서로 바쁘니까. 이제 그냥. 회사 가면 다시 전쟁 시작이야. 또 존나 바빠질 거야. 맞아. 이렇게 한 번씩 오자. 난 이게. 시트콤이 좋았던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 시트콤 그랬어. 내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컨텐츠에서 20대 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꼭 다 같이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. 그래서 우리가 대리 실현해주자. 집에서 포차도 만들어보고 싶고 여자들이랑 PC방도 만들어보고 싶고 같이 살면서 하는 그 로망 있잖아. 그래서 대신 실현해주면 너무 그 대리 만족하면서 그랬거든 실제로 우리 시트콤 때. 그래서 이번에 딱 그런 느낌이었어.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. 맞아. 아 너무 좋아. 내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해. 제 장점. 장점. 착하지. 뭐 해달라면 다 해줘. 구체적으로.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제 뭔가 부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쿨하게 다 해줘. 여기서 포인트는 쿨하게야. 쿨하게. 재열이 장점. 네, 예민하지 않는 그 무던함.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. 아... 뭔가 말에 뭔가 뼈가 있다 해서 뭔가 그 감정 그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. 그게 난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. 기동이. 잘 봐, 잘 봐. 장점. 아 먹을 때 사이드 많이 시키는 거 진짜 장점이야. 진짜 장점이야. 아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거 먹을 줄 알아. 속한 거 싫어해서 뭔지 알지? 뭔지 알고 이건 진짜 장점이야. 아, 나름 잘 먹어. 속한 거 싫어해. 나 부족한 거 싫어해. 얘들아 짠. 난 안 보고 딴 데. 아 근데 좀 아쉽네. 그치 마지막 날이라. 그래.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안주도 더 해먹고 더 먹자.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. 그래. 사실. 바쁘겠지? 어. 오늘 좀 달리자. 가위바위보요 하나 빼기 1위요. 난 씨발 이렇게 됐어. 개돌자 가시네. 가위바위보요 하나 빼기 1위요. 아 니한테 말렸잖아. 가위바위보요 하나 빼기 1위. 가위바위보요 하나 빼기 1위. 야 이 돌대가리를 천지구나. 왜 이래? 몰라. 왜 골반을? 우리 아침은 뭐야? 너 이쁘다. 아니 근데 열라면 먹고 가야 돼. 라면. 아니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. 늦었어 우리 지금. 가자. 야 나온다. 야 열렸다 지금. 구멍이 열렸어.
나 쉬쉬만할게. 그리고 그리고 어 꺼. 아 나 진짜 열렸다고 씨 새끼야. 속상. 속상하고 어떻게 찍어 이 개야. 아무래도 아니 끄라고. 아씨 나갈게. 나갈거라고 나 속상. 아니 쉬다고 나갈거라고. 빠졌어. 안 빠졌어. 아, 하지 마. 아니 눈을 어떻게 알아? 내 눈밭이야. 안녕하세요, 흥관스토리입니다. 여기 연변 부부를 취재하러 왔는데요. 아. 일단 괜찮을까요 인터뷰? 아 어제 술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아직 제정신이 아니라서. 아 저희 남편이 지금 살 빼고 있는데 자세를 잘 못해요. 개처먹고 자가지고 자기 살 빼려고 봐달라고 하네요. 눈곱 좀 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반대에 있고요. 네. 네. 되게 짜고 개킹 받아요. 자, 잃어버린 거 없나 한번 체크합시다. 다 안에 다 봤어? 없어. 여기도 없지? 없어, 다 없어. 좋습니다, 여러분. 다음에 또 가요. 또 운전해야 돼. 하려면 한 시간 반. 우리 우정 어땠어요, 이번에? 좋았어요. 다시 좀 돈독해진 것 같나요? 네. 아 우리 안 싸웠어. 아 당연히 만나요.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 만나요. 해피 스티커 끝. 안녕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